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휴림로봇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추가 아직도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사람 모양, 돋보기 아닙니다. 사람 모양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뭐 휴림로 보고 왔다, 혹은 뭐 체험 신청한다, 이벤트 문의 드린다 라는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친절하게 또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친구 추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림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경영 1선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M&A 실탄 최대 200조 장착했다. 그래서 하만 이후 6년 만에 대형 또 M&A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AI, 통신, 5G, 로봇, 메타버스의 분야의 가능성이 있고, 또 M&A에 뭐 아저씨도 뭐 영입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또 기대감을 또 머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아마존까지 미래형 가전 로봇으로 영토 확장, 상관없죠 우리랑은. 아니, 로봇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뭐 상관없는 건 아니죠. 좋죠.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잼스 연내 출시다. 8월 얘기 있었습니다만 은근슬쩍 이제 연내 출시를 바뀌었죠. 그래서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제로 기대가 안 돼요. 이거 말해놓고 뭐 제대로 사실 뭐 지키는 그런 기업들이 뭐 저는 별로 못 봤다 사실.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 M&A라든지 그냥 뭐 잼스 출시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딱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간혹 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뭐 이 M&A뿐만 아니라 어떠한 중요 정보들을 제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사실 거의 많이 없다. 잼스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상반기에 일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뭐 옆에서 다른 화면에서 휴림 로봇 상반기 출시 이슈 있긴 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상반기에서 밀려서 하반기에서 뭐 7월 얘기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얘기 나오더니 지금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만 뭔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실망스럽고 하지만 이 차트만 보면은 얘가 살짝 너무 꼬시고 있다 지금. 훅 한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점을 계속 갱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저점도 지금 높여가고 있고 뭔가 여기서 한번 수렴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수렴을 시키고 뭐가 터진다?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여기서 한번 올려쳐주는 그런 흐름을 3,500원까지 한번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듭니다. 저는 휴림로봇이 아무래도 증거금짜리 종목이고 뭔가 이번에 연내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계속 자꾸 이제 밀리고 딜레이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이재용도 삼성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뭔가 재료숨을 느낌 특별히 안 가죠. 사실 지금 뭔가 M&A 관련주들이 뭐 갈라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막 이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충분히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휴림 로봇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추세 여기서 지금 거래 한번 터트리면 60일선 먹고 여기 박스권도 먹고 이슈 달고 하면은 3,500원 넘어가면 4,000원, 4,500원까지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이란 게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셔야 된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위로 좀 고개를 좀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희망적인 기대감을 머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르노브 주주분들도 충분히 저기 이제 3,500원 뚫고 3,500원 뚫고 4,000원, 4,500원 갈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지만 반대로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놔야겠죠. 사실 주가 주식은 여러분들 뭐 여기 뭐 누가 휴르노브 열심히 올라갈 때 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진짜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기서 여기 뚫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여기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주식은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1644873. 그리고 저희 또 이벤트 7월은 장이 좋았어요. 장이 사실 너무 좋았다. 7월에도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뭔가 문제가 있다. 7월 달에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기회에 또 허공대TV와 함께 같이 투자하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21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